내 손안의 고객관리비서 이담비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고객분들한테 매월 안부 문자가 자동으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나가는데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선수들만 모여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한국기업복지는 2008년도 10월달에 창업이 돼서 지금까지 340만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지를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담비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한 건 사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만족을 시켜서 기업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고 영업하는 분들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멤버십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해당되는 기업이라든가 영업 담당자에게 충성도를 높여서 결론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목적과 일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개인적 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의 비중을 합산해 보게 되면 약 한 1,000만 정도의 인구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마땅한 툴이 없는 상태에서 이담비라는 새로운 형태의 양방향의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서 오늘 이와 같이 설명의 자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